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툴이라고 하면 멀티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맥가이버에 많이 나오는 회사죠. 빅토리녹스. 원래는 웬거였, 제가 알기로는 맥가이버에 나오는 건 웬거라는 여기 마크가 좀 다르죠. 이게 웬건데요. 웬건데, 지금은 이제 빅토리녹스로 병합이 돼서 빅토리녹스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네일 클리퍼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서 말할 때 조금 코를 훌쩍이거나 약간 코먹은 소리가 나는데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원래 기존의 네일 클리퍼는 빅토리녹스 것도 그렇고 웬거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맥가이버 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네일 클리퍼가 들어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빅토리녹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모델들의 단점은 좀 키체인에 걸고 다니면 사실 좀 불편해요. 여기에 이제 가위나 조그마한 칼이 들어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툴을 따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좀 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강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코에 이것도 좀 얇긴 한데 이제 손톱 절삭력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알아보다가 빅토리녹스에서 네일 클리퍼가 이렇게 얇게 새로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빅토리녹스 모델명이 숫자로 돼 있죠. 8.2050.B1 네일 클리퍼.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좀 까서 써봤습니다, 미리. 언박싱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 치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를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잠시만 줄자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략하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6.3cm, 네일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대략 57mm 정도 되고요. 코일에서 나온 것은 움직이네요. 일단 57에서 8 정도 됩니다. 네, 두께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얘는 두께가 2cm가 넘고요, 2cm 좀안 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두꺼운 부분이 5mm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4에서 5mm, 3mm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잘 깎이긴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절삭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펼쳐져서 이렇게 깎아지는 거고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네일 클리퍼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깎는 겁니다. 손톱을 한번 깎아 볼게요. 제가 많이 깎아 봐가지고 약간 이쪽을 좀 깎아 보겠습니다. 먼저 웬거로 깎아 볼게요.
이거는 제가 평소 때 많이 쓰던 거라서 잘 깎아집니다. 이것도 웬거, 이것도 스위스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코엘 거, 잘 깎아지는데 이 코에사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들고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대신에 여기 이제 손톱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빅토리녹스에서 나온 네일 클리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잘려요. 그리고 아까 그 코엘의 경우처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단면이 들뜨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면이 들뜨지 않죠? 코엘도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잘리긴 하는데 이 잘린 단면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 여기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빅토리녹스로 잘라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잘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삭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겨울철이 되면 손가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로션을 잘 안 발라서 그러긴 하지만 핸드크림을 이런 것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잘 잘리긴 하는데 약간 왠지 모를 그런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빅토리녹스 제품을 다시 이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제 휴대성도 좋고 편하기 때문에 열쇠고리에 걸어도 이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랭거 제품처럼. 그래서 무게를 한번 봐야겠죠. 먼저 랭거 38g이고요. 20g, 11g. 무게가 제일 가볍죠? 거의 사실 거의 무게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간단하게 네일 클리퍼 3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빅토리녹스를 이제 레더맨 다음으로 좋아하는 멀티툴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레더맨은 빅토리녹스 이런 마감 같은 걸 따라올 수는 없죠. 이걸 미러 피니시라고 하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미러 피니싱할 정도로 마감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네일 클리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